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해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국제 마약 판매책 등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14만여 명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건장한 경찰 4명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제압을 시도합니다. 수갑차! 테이저 테이저! This is 테이저! 반항하지 마! 이 피의자는 끝까지 반항하지만 끝끝내 제압당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제마약유통조직 알렉스 집단에서 국제마약판매책 53살 대만인 따모 씨를 주거지를 급습해 검거했습니다. 부산과 창원 일원에서 마약 판매와 투약한 조직폭력배, 유흥업자, 타투이스트 등 16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필로폰입니다. 4.4kg으로 시가로는 140억 원이며 약 1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따 씨는 해외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해 밀반입한 필로폰을 매수해 왔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오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기간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해외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공범이 붙잡히자 밀항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는 마약을 헐값에 판매 시도하다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에 체포영장 수배가 돼 있고 공범이 검거되면서 올드맨의 여권이 압수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식 그 절차를 밟아서 출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밀항을 시도한 겁니다. 이들은 주로 SNS와 인터넷을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거래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받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이제 암암리에 직접 직거래식으로 했다면 그게 이제 어떤 장소에 약을 가져다 놓고 돈을 따로 송금받는 계좌가 있어요. 대포 통장 같은 거 거기다 입금 확인을 하면 그 던지기 했던 장소를 구매자한테 사진 전송을 해줘요. 3분 안으로. 그러면 찾아가는 방식, 그게 이제 일명 던지기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경찰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